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아주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그만큼 변동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정책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이든 이제 현재 대통령의 사퇴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증권 관련된 뉴스를 전달해 드리기 앞서서 먼저 이제 지금 선거 미국의 정치 상황도 같이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선거 관련된 걸 보면 세 가지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인물, 구도. 그건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직은 뭐 그대로 있는다 하더라도 인물과 구도가 이제 변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이제 그 사실상 이제 그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어떤 바이든과의 다른 어떤 인물적인 아니면 뭔가 이렇게 대중의 그런 지지를 서로 이끌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인물 경쟁력이 있느냐. 그것도 하나, 둘씩 이제 계속 그 향후에 뭐 토론회나 향후 뭐 인터뷰나 아니면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물 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도 자체가 완전히 지금 변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구도 자체는 그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면 그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취임을 한다면 첫 흑인 여성 대통령 대 그 지금 트럼프 그러니까 백인 그 다시 이제 재선하는 그런 대통령 이런 구도로 해가지고 지금 선거 운동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래 가지고요. 구도 자체도 바이든 때와 이제 다른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여러 이제 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재미나거나 아니면 뭐 이 자체를 뭐 스포츠 경기보다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우리나라 증시의 뭐 월요일, 화요일 이번 주 그 바이든 사퇴 이후의 흐름을 보면 저는 뭐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게 보이는 게 어제는 사실 뭐 안 좋았다가 오늘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0%대 정도로 상승하는 그런 또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삼성전자든 반도체주도 좀 어제와 달리 또 상승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앞으로 그러면 계속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사실 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일 모레 이제 그 업무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제 우리 당국에서는 이런 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네, 말씀처럼 뭐 시장은 늘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약간의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는 듯한 분위기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후보에서의 사퇴는 발표를 하긴 했지만은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뚜렷하게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아직 시장에서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아직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트럼프 관련주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제뿐만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다 그랬고요.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에 들어오면서 사실 어떤 넥타이를 매야 되나 해서 빨간 넥타이를 보다가 네. 사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우리나라의 증시 그리고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도 봐도 아, 정말 지금은 고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때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빨간색 넥타이를 집었다가 오늘 그 넥타이를 다시 이제 바꿔서 이렇게 그
그 방송이 왔는데요. 네. 어제는 정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전체 다 이렇게 안 좋았고요. 코스피 지수가 2760선까지 이제 내려가가지고요. 사실 한 달여 만에 이제 최저점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사실 저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순매수를 많이 했는데 어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많이 좀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이제 지수 하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쭉쭉 뭐 내려서 한 5개월 만에 이제 810선까지 이제 내주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오르긴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도 좀 비슷합니다. 이제 개인은 그 뭐 한 2,604억 원 정도 매수를 했지만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팔면서 이제 코스닥이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 클라우드발 IT 대란도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그 증시나 기업 관련된 상황이 좀 지숭숭한데 정치의 어떤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투심이 지금 계속 좀 위축된 상황이었고 오늘은 좀 그 좀 살아나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 이게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냐 향후에 좀 요런 그 뭐 2차 전지도 그럴 것 같고 그런 거 어떻게 하냐 그런 게 좀 그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관련주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 해리스 관련주가 계속해서 급등하길 마련인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장세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에 우려가 큽니다. 보니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TSMC를 좀 겨냥을 하고 나섰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기차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상황까지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상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은 뭐 그 삼성전자 등은 이제 조금 이제 오른 상황이긴 한데 2차 전지는 정말 오늘도 안 좋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뭐 좋지 않은 상황이고 했는데 그 한편으로는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이든 그 후보의 일종의 뭐 에이지 리스크라고 해서 고령 그 리스크가 이제 사태로 없어지면 아 그래도 해볼 만한 그게 그 싸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트럼프 피격 이후에 어떤 약세였던 2차 전지주나 그런 게 그래도 조금 이제 반등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오늘까지도 2차 전지 상황은 정말 위기의 2차 전지주라고 얘기할 그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오늘까지도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바이든 후보 사퇴 이후에 그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그 이기기 쉽다. 맞아요. 이렇게 좀 자신할 정도로 트럼프의 그 당선 확률이나 그런 것들이 해리스 대선 후보가 된 지금 이제 확실시 된 상황에서도 지금 그걸 과연 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물음표를 시장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그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트럼프가 되면 지금 뭐 반도체법이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IRA의 어떤 폐기나 아니면 상당 부분 그 후퇴, 그게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특히 지금 최근 들어서 상황이 계속 지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근데 물론 그 오늘 상황이나 그걸 봤을 때 그 해리스 대선 후보가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이제 그 전당대회나 그럴 때 이제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대선까지 11월까지 많지는 않은데 그동안에 어떤 좀 민주당이 어떤 새로운 그런 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전히 그 이 2차 전지가 이렇게 계속 약세만을 갈 것이냐 그거는 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정치적인 걸 좀 한번 좀 정치 뉴스나 그런 걸 같이 함께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리스 후보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사실을 당일날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속성을 확보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2차 전지주들의 주가가 이러한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안 좋은 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를 가장 좀 크게 끌어내리는 요인인 것 같거든요. 반도체는 네, 반대로 또 저점 매수라든지 반발 매수세가 금방 들어오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워낙 안 좋고 맞습니다. 이전에 팬데믹 당시에 투자를 크게 늘렸다가 이제 맞아요. 좀 처리되는 것도 많던데 LG엔솔이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대외적인 어떤 바이든, 트럼프, 해리스 관련된 그 요인이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뭐 해리스가 이제 좀 급부상해서 어쨌든 이제 바이든의 어떤 리스크를 상당 부분 완화한다 하더라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캐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전히 이제 수요나 그런 이제 정책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기차 관련돼서도 계속 좀 이제 그 향후에도 갈 것, 제대로 이제 풀릴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나 아니면 이제 고민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GM하고 같이 이제 합작을 해서 이제 미국에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이제 짓는 걸로 쭉 가다가 최근엔 또 일시 또 건설 중단이 되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미국에서의 어떤 전기차 관련된 그 생산이나 그게 계속 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럼 계속 이게 지금 그동안의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향후에도 뒷받침해주는 2분기의 어떤 뭐 그 어닝 실적 시즌이나 그런 어쨌든 외부의 대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이런 시즌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그런 2차 전지 내에 어떤 뭐 LG 엔솔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딱 그게 그 투자자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딱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좀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그런 이제 좀 그 리스크나 아니면 그 주춤한 양상이 계속 가고 있고 그게 좀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제너럴 모터스, 포드 등의 실적을 발표합니다. 컨퍼런스 콜 함께 진행이 되는데 이 조인트 벤처와 관련해서 어떠한 또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어려운 시장을 대응할 만한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약간 좀 분위기를 바꿔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주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요즘에 그럼에도 뭐 트럼프 수혜주 아니면 뭐 해리스 뭐 수혜주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그런 걸 이제 키워드를 잡아서 이제 언론에서도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은 한번 좀 그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참고를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트럼프 그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도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그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선 뭐 건설 그리고 조선, 그리고 방산, 뭐 가상자산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우선 뭐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그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좀 뛰는 그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금 승인이 되면서 이미 이제 선방영된 부분이 있어서 생각만큼 많이 오르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긍정적인 또 현지 시간으로 23일서부터 이제 그 거래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또 긍정적인 환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건설 같은 업종에서도 지금 보면 그 꾸준히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그런 주가 좀 계속 그 반영되고 있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참 최근에 뭐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지금 오르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뭐 블록체인 그 업체 중에서도 뭐 갤럭시 앗 머니트리처럼 이제 관련된 이제 그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그 우리나라 주가도 이제 그 주식도 오르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그 정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 어떤 뭐 비트코인 결제도 도입이 되고 다양한 현물 ETF도 이제 승인이 되니까 정말 이제 가상자산 관련주가 뭐 불장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기대감이나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가상자산은 조금 그 신중하게 좀 봤으면 하는 게 사실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워낙 럭비공과 같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뜬다 하더라도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다 보면은 전날 좋았던 가상자산 시세가 하루 만에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러니까 테라 루나 사태가 이제 대표적이었고요. 그런 게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이용자법이 이번 달에 이제 시행이 되고 하면서 그런 부작용들을 계속 이제 극복해 가면서 이제 좀 그 시장이 성숙돼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외부 변수에 의해서 너무 이제 그 묻지마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아직도 좀 그 코인 쪽에서의 리스크는 그 변동성이 너무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그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트럼프 후보의 정책 중 하나가 암호화폐 뭐 정책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변동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늘 위험은 유의하자라는 부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해리스 관련주 아직은 몇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몇 개 좀 특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뭐 우리바이오, 일산석재 뭐 그 등이 이제 그 반등을 했고, 요게 이제 해리스 수혜주라는 식으로도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게 얘기가 나오는지 보니까 우선은 그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돼서 이제 마약이나 그런 쪽에 관련된 어떤 승인이나 어떤 대마 성분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그 사업자 승인을 받은 그런 기업인데, 그 해리스가 4년 전 TV 토론회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아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해리스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런 마리화나나 대마 이제 같은 거에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거가 아니냐 해가지고 관련된 좀 우리나라 증시가 좀 어제 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일산석재 같은 경우에는 그 금강산 관광을 과거에 이제 담당했던 그 여행사의 이제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요. 해리스가 이제 그 2년 전에 판문점 비무장지대를 찾아서 이제 그 미국 과 이제 세계는 북한이 더는 위협이 되지 않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그 추구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해리스가 되면은 조금 이제 남북 관계가 조금 좀 해빙 관계로 돌아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경제 협력, 경협 관련된 주도 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근데 저는 좀 이런 거는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남북 경협 관련돼서도 제가 관련된 그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 오히려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김정은과 만나서 또 한번 정상회담이나 그런 걸 시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그쪽이 더 남북 경협 그런 주가 좀 더 뛰지 않겠나 그런 시각도 있고요. 근데 어떤 시각도 어떻게 남북 관계가 갈지는 지금 리스크가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하루하루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참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포인트들을 좀 보는 게 현명할까요? 아, 예. 그 앞으로 이제 보는 포인트는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과연 이제 사퇴 이후에 해리스가 얼마나 이제 그 상승세를 탈 것이냐. 그죠.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그 뒤에는 향후에 이게 리스크 관련되는 부분을 네.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죠. 사실은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사퇴 후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리스크 나오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까지 최훈길 정책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